증폭 없지? 난 솔직히 짐을 싸라고 했을 때도 난 사실 1박 2일인데 왜 짐을 싸야 되는지 난 몰랐어. 난 근데 진짜 많이 갖고 오긴 했어. 그러니까 왜 나는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. 가방 차이? 가방 차이? 뭐야? 뭘 그렇게 갖고 있어? 우선 너무 요즘 추워지니까 옷 옷이 두꺼워서 이래. 가방이 커서 그런 거 같은데? 아니야. 가방이 너무 커. 그리고 또 마음의 양식. 책. 아, 책. 아몬드. 나 닮은 애. 맞아, 닮은 애. 저 진짜 저 닮았어요. 아몬드. 사실 진짜 옷이 너무 커 난. 나는 속옷. 나 속옷 끝? 자, 보시면은 속옷. 그만 보여줘. 아, 나 근데 내가 반바지를 갖고 왔어, 혹시 몰라서. 빌려줄 수 있어? 아, 근데 속옷 끄자면 돼, 그냥. 근데 이기적이다.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내죠. 나도 피해봤잖아, 그럼. 수심이 올라가는 거지. 난 뭐 챙겨야 하냐면 일단 스피커. 이렇게 밤에 약간 조명도 되고 스피커도 되고 밤에 해먹을 이제 스몰즈. 그리고 라면을 넣어 먹을 수제비. 야구하고 싶어서 야구 글러브. 야심차게 챙겨왔네. 난 맨날 들고 다니는 것들만. 양말. 보지 말자, 보지 말자. 아, 양말 중요하지. 양말 보지 말자. 얼마나 중요한데. 양말 중요해요. 배터리 없는 보조 배터리. 되게 중요하죠. 왜냐면 저거 충전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어. 배터리 없는데 왜 들고 다녀? 평소에 쓰는 가방인데 그냥 안 뺐어. 아, 배터리 없는 휴대폰. 배터리 없는 휴대폰 중요하죠. 그건 뭐야? 셀카용인데 항상 충전하고 안 쓰니까 이렇게 돼. 셀카용 가방에는 뭐만 충전되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돼 있으면 쓸 거 아니야. 둘 다 안 되니까. 이거는 영훈이 형이 사줬는데 이거를 화장품? 스킨 로션. 우와, 왜 지퍼가 왜 이렇게 신경이 돼? 그러니까 영훈이 형이 이거 사줬어. 뭐 트리트먼트 같은 거. 아, 이것도 있어요. 저 필름 카메라 챙겨왔거든요. 필름 롤들. 그건 좀 두꺼워서도 죄송한데. 왜? 아, 장난이야. 열심히 찍어주거든요. 저희 활동했을 때도 진짜 무대까지 심지어 들고 올라가서 막 찍어주고 그래. 맞아요. 녹화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.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 모자. 어, 나도 물속용 모자. 왜? 왜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이 모자가 쭈글쭈글해져서. 아, 이거 쪼리. 저는 쪼리를 진짜 좋아해요. 평소에 잘 신고 다니는데. 근데 이거 팔 아프지 않아요? 안 아파요. 저는 쪼리를 좋아해요. 저는 왜 쪼리를 이런 것보다 되게 좋아? 응, 쪼리를 좋아해요. 그래서 이거는 편하게 신으려고 가져왔고.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쪼리를 가져왔는데 다행히 안 오네요. 그리고 여벌옷? 혹시 몰라, 뭐 양말 이런 거? 나현주야, 뭐가 좋았냐? 나는 캠핑에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져왔니, 친구야? 캠핑? 아니, 나는 사실 오늘 어디 오는지도 몰라가지고 옷만 갖고 왔어. 옷만 갖고 왔어, 옷. 근데 사실 나도 옷만 옷 한 세 벌? 나는 보조 배터리. 와, 진짜 고맙다. 와, 고마워. 최근에 플렉스 했어. 난 슬리퍼.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단백질. 됐어? 책. 아, 지금 무슨 거? 스피커. 비상용 라면. 라면? 이사 가? 어? 이사 가니? 어디 가는 거 아니지? 도망가는 거 아니지, 작년아? 그래서 내가 학년이랑 붙으면 잘 쓰잖아. 잘 챙겨온다, 이거. 이거 보면은 딱 그걸 성격이 보이지 않냐? 나도 사실 근데 어디 갈 때 뭐 챙겨오진 않아. 그러면 오늘 할 것도 없잖아, 지금. 다른 반 애들은 지금 여기만 텐션 좋아. 이제 여기 텐션 좋고, 여기 졸리고, 여기 자고 있을 것 같고, 여기가 살짝 이제 힘들지. 어렵지. 주연 상현 케빈이라고? 그래요. 난 처음 들었어 지금. 처음 본 적. 주연 상현 케빈? 우와, 되게 뜻밖의 조합이네. 그러니까. 룸메이트 마음에 들어. 좋아. 다 조용한 룸메이트들이. 나볼 보니까 너무 좋다. 캐나다는
first one지. 그치. 거기서 캠핑 같은 거 해봤어? 응. 캠핑장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야생. 어. 하다가 막 코요테 나오고. 진짜? 어. 어떻게 했어? 위험한 거 아니야? 안 건들면 괜찮아. 야, 다른 애들은 방 누구 쓰냐 여기는? 여기 현재 영훈. 현재 영훈 한중학년. 아. 옆에는 이쪽은 뉴 선우 제이콥. 아, 뉴 에릭 제이콥. 아. 저기는 이제 손. 뉴 에릭 제이콥. 와. 조합이 다들 신선한 것 같은데? 그렇네. 야, 너랑 방 쓴 적 없지? 숙소 사용을 하면서. 숙소에서 왔는데 호텔에서 써봤지. 써봤어? 어, 호텔. 아, 진짜? 야, 케빈 너랑 나랑도 써봤지? 응. 그지? 난 다 써봤어. 안 써본 사람 없지? 형 누구랑 써봤어요? 나 써봤어. 아, 진짜? 누구랑 의외로 잘 맞았어. 아, 진짜? 축구장 있다고? 어, 뭐. 우와! 공! 축구할 수 있어! 공! 갈래? 타봐 한 번. 타자. 한번 타봐. 우와! 형 그냥 그대로 타? 야, 신발! 형 신발 빠졌어! 안 돼! 저 어떡해요? 내가 구해줄게, 내가 구해줄게. 기다려! 기다려! 야, 주현아, 너가 큰일 났는데? 야, 너가 큰일 났는데? 왜? 너 어떻게 오게? 다시 오세요. 야! 왜지? 야! 야! 신난다! 신난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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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이씨. 이렇게 해. 주현아, 써봐. 한 번 해? 한 번 해? 진짜? 하지 말자. 야, 일로 와봐. 아, 싫어. 섞어야 안 써. 이거 못 써. 나 좀 빼줘.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? 이 바에게 아, 바로 넣고. 밑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. 되게 좋다, 이거. 그러니까 물에 딱 안 빠질 수 있고. 어. 해봐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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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우. 오! 있네! 그니까. 없는 것 같은데? 우와. 와.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.